유튜브에서 보기 싫은 영상이나 채널 차단할 때 꼭 다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길라잡이 오브트카입니다. 오늘도 이카 마케팅 팁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인데요. 오늘은 유튜브 채널 차단 및 사용자 숨기기 모바일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하다 보면 원치 않는 영상이 나올 경우가 많습니다. 싫은 영상, 채널을 보지 않게 하는 방법과 해당 채널의 사용자를 내 채널에서 숨기는 방법, 사용자를 신고하는 방법까지 최신 업데이트 기준으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및 채널 차단하는 방법, 모바일 갤럭시 폰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휴대폰을 캡처한 내용이니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홈화면에서 유튜브 앱을 실행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들어와서 차단한 영상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싫은 영상이 아니라 임의로 한번 선택해 본 거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영상의 썸네일을 보면은 우측 하단에 점색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게 되면은 자, 관심 없음이 처음에 보일 겁니다. 이걸 누르시게 되면은 자, 동영상 숨긴다고 나오는데요. 실행 취소나 이유를 알려주세요 나오는데요. 이유를 알려주세요를 누르게 되면은 해당 이유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미 시청한 거다, 동영상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 선택을 하게 되면은 요 이유에 맞춰서 동영상을 숨겨주게 됩니다. 옆에 있는 실행 취소를 누르게 되면은 동영상 숨김이 취소이기 때문에 동영상 계속 노출이 되죠. 자, 이번에도 점색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 밑에 있는 채널 추천 안함이 있습니다. 자, 요걸 누르시게 되면은 자, 실행 취소랑 자세히가 있는데요. 실행 취소 누르게 되면 다시 취소가 안 되는 걸 보시면 되겠죠. 자, 관심 없음 같은 경우에는 해당 동영상을 숨기는 기능이 있고요. 채널 추천 안함은 해당 채널의 모든 동영상이 추천되지 않습니다. 관심 없으면 한 영상만 해당되는 거고, 채널 추천 안함은 해당 영상이 포함된 채널 전체가 포함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내 채널에서 해당 사용자 댓글 숨기기 모바일 갤럭시 폰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홈화면에서 유튜브 앱 들어간 건 똑같고요. 이번엔 사용자 숨기기 영상을 선택한 다음에 왼쪽 하단에 있는 채널 아이콘을 누르겠습니다. 그럼 해당 채널 이동이 되겠죠? 이때 다른 건 건드리지 마시고요. 우측 상단에 있는 점색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내 채널에 사용자 숨기기 항목이 있습니다. 자, 요걸 누르시게 되면은 사용자 숨기기라고 나오는데요. 내용 볼게요. 내 채널에서 이 사용자 내 기존 및 신규 댓글을 숨깁니다. 해서 사용자 숨기기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채널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내가 채널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사람이 내 채널에다 댓글을 못 달게 하는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숨기게 되면 이렇게 많이 뜨는데요. 이때 실행 취소를 누르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취소가 되겠죠. 사용자 숨기기 해제했습니다 라고 뜨고요. 우측 상단에 점색기를 눌렀을 때에도 내 채널에 사용자 숨기기라고 나오는데 숨긴 경우에는 내 채널에 사용자 숨기기 해제라고 나와 있어서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채널에서 이 사용자의 댓글을 더 이상 숨기지 않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사용자 숨기기 해제를 누르시면 됩니다. 유튜브 채널 사용자 신고 방법 모바일 갤럭시 폰 기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와 동일한 화면으로 채널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점색기를 누르게 되면은 자, 이번에는 사용자 신고라고 있습니다. 자, 요걸 누르시게 되면은 자, 화면이 변경이 됩니다. 정보란이 열리는데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은 맨 밑에 사용자 신고라고 별도로 뜹니다. 자, 요걸 누르시게 되면은 자, 사용자 신고 이유가 뭔지를 선택하게 나오는데요. 선택을 하시고요. 임의로 선택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다음이 활성화되는데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영상, 문제가 있는 영상이 뭔지를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뭐 하나만 선택하셔도 되고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하셔도 되고 선택 안 하셔도 되는데요. 아무래도 선택해야지 판결을 내리기 좀 좋겠죠. 다음을 누르시면 되고요. 자, 사용자 신고 해당 사유를 자세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더 기재할 수도 있으니까요. 쓰고 싶으면 더 쓰셔도 되고요. 제출을 누르시면 됩니다. 전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제출은 누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채널 차단 및 사용자 신고할 경우 체크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에 대한 신고 방법 말씀드릴게요. 아까는 해당 채널 전체를 신고하는 거고요. 이번에는 해당 영상만, 이 영상만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영상의 썸네일 밑에 있는 점색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자, 맨 밑에 신고라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신고 사유를 선택하는데요. 좀 적죠? 그 다음에 바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안 나오죠. 왜냐면 해당 영상만 신고하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내 채널에 사용자 숨기기 한 대상을 모를 때 해제하는 방법입니다. 내 채널에 사용자 숨기기를 했는데 시간이 오래 진행이 되면 내가 어떤 채널을 숨기긴지 모를 경우가 있죠. 이때 해제하는 방법인데요. 이때는 PC로 접속을 해야 됩니다. 자, PC로 유튜브 접속한 다음에
우측 상단에 있는 계정 아이콘 누르시게 되면은 자 유튜브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일로 들어가신 다음에 자 왼쪽 하단 보면은 설정이 있어요. 유튜브 스튜디오의 설정입니다. 누르신 다음에 가운데 창이 뜰 텐데요. 밑에 있는 커뮤니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자동화 필터 밑에 여러 가지 항목도 있는데요. 쭉 내려가시면은 자 숨겨진 사용자라고 있습니다. 자, 이 대상이 내 채널에 사용자 숨기게 한 대상이니까요. 여기에 해당 대상이 있는 경우는 X버튼을 눌러서 지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 내용으로 저장이 돼서 사용자 숨기게 한 대상이 해제가 된다는 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